네, 계속해서 호랑이띠 6월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분들은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6월달에 괴가 나왔는데요. 산천대축 중에서도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여섯 번째인 상요가 나왔어요. 네, 산천대축 같은 경우는 대축은 크게 내가 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축은 크게 모아지고 크게 내가 쌓는다. 산천이라는 거는 산은 산이고 천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의 큰 기운이 산으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럭무럭무럭무럭 생명의 기운이 자라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실력이라던가 그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호랑이띠 분들은 이번 6월에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내가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면 그 칼을 뽑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게 상요가 나왔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본인이 그동안 장애 요소를 겪고 계셨다면, 그게 대상이던 어떤 장애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6월에는 사라집니다. 이제 당장 장애물이 없으니, 내가 뛰어나와서 6월에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죠. 특히 사업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해오셨던 대로 크게 일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일을 하시고 크게 얻는 게 많은 한 달이 될 겁니다. 지나치게 막 칼을 휘두르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기존대로 하시듯이 하시면 되시고, 금전적으로도 역시 좋으세요. 사업이 좋으니까 당연히 금전도 좋겠죠. 큰 돈이 들어옵니다. 6월에는 크게 버리신 만큼 큰 돈이 들어오고, 또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첨가를 해드리자면, 첨부를 해드리자면, 겉보기에 치중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 진짜 진실된 짝을 만나실 수가 있는 6월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키는 본인한테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운도 따라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소개팅을 하시던 어떤 장소에서 좋은 짝을 또 첫눈에 반하시던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예, 다른 운들은 다 좋고 6월에는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끼니 같은 거 거르지 마시고 큰 운이 들어와 있는 만큼 건강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흐름은 주역 타로 카드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랑이띠 6월 운세 주역 타로 카드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카드가 다 나왔고요. 아, 호랑이띠 분들, 아우, 아주 다이나믹하네요. 이번 한달 동안은 월 초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내는 목소리에 반대 의견이 없고 그대로 사람들이 거의 따라옵니다. 예,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부분이 결실을 맺고 보상을 맺는다는 부분이 일치하네요. 그리고 진실됨을 잊지 말으셔야 되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뭐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실 대면을 보려고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와는 뜻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 의견에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속도까지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설령 내 앞에서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의중을 많이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달 내내 호랑이 때분도 굉장히 즐거우세요. 즐겁고 그동안의 운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온다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에게 보상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겁게 일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호랑이 때부터 너무 좋네요. 이번 6월달은 전체적으로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띠별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조언은 좋은 중에 나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나누세요. 좋은 운이 들어온 만큼 내 주변에 혹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밥을 사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공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 호랑이띠 분들은 9에서 10으로 가고 계신 부분이라고 확인돼요. 매우 매우 좋습니다. 상대방들과 나누시고 사람들과 베푸시고 그런 부분을 먹고 즐기고 즐기시고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뭐 식사 초대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나가 보세요. 다 나가 보시고 정말 6월달은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이 되겠네요. 네, 호랑이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